한국 사람만큼 선입견이 많은 사람들도 없어. 자기네들의 고정관념이라는 거 있잖아. 그런 것에 노예가 돼서 살아왔지, 여태까지. 그래도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, 젊은이들은. 그런대로 자유로워지고 생각도 많이, 그러니까 서구화됐다고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. 많이들 한국적이면서도 자신감들이 생겼다 그럴까? 그래서 기성세대에서 그 시키는 대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제 좀 깨고 나온다 그럴까? 그런 걸 보이고는 있지. 근데 이 윤정권이 그것마저 지금 마음대로 못하게 하잖아. 윤석열 딱한 달만 더 지나봐. 완전히 바닥이 날 거야, 실력이. 더 이상은 부끄러운 미천도 없어. 부끄럽게 뭐할 미천도 안 나와. 그것도 없어. 그러잖아. 코미디 이렇게 보다 보면은, 아이고, 쟤네들은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가 없구나. 그런 거하고 똑같아. 그래서 바보짓 하는 아이디어도 이제 더 없어. 왜냐하면 까짓거리잖아. 그 사람 세계가. 너무 좁잖아. 그러니 뭐가 더 나오겠어? 그러면 이제 결국은 김건희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로 마구 도배가 될 거라고. 그러면서 난장판 지저분한 그 세계가 수준도 안 되는 진짜 우리 한국에서 저 밑에 바닥 10%도 안 되는 사람들의 그런 저질스러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올 거라고. 이미 나왔지. 이미 나오고 있지만 더 아우, 정말 이거는 창피해서 안 되겠다. 이제 그러면은 그만큼 지지율이 10%대로 떨어지면 이제 가는 거지. 끝나는 거지.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쓰면 자기네들 수준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걸왜 모를까?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. 눈높이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올라가 본 적이 없잖아, 눈높이가.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. 스스로 터득한 게 없잖아. 그러니까 바라볼 게 없어, 우리는.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. 이제 그걸 알아버렸잖아, 국민들이. 저렇게 공부를 안 했구나. 저렇게 그냥 있는 권력 갖고 난도질을 해가면서 주변 사람들 아프게 하고 저렇게 마구잡이로 대충 살았구나. 그런 사람들을 우리 눈앞에서 보는구나.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이 가능하구나. 그러니까 그 안정권 같은 사람이 겁도 없이 옛날 대통령 앞에 사저 앞에서 그런 욕을 하고 있지. 그게 윤석열의 수준이다야. 김건희의 수준이다. 그게 가능한 나라를 만들었다. 두달 만에. 아니, 되자마자 문 대통령 사저로 가자마자 그런 일을 허용했으니까 그게 그들의 수준이다. 그래서 더볼거 없어. 더 기대할 거 없어.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 많지?